마이크로칩을 하는 부가 있고 안 하는 부가 있게 부마다 다른데요. 지역마다. 근데 저희 이게 좀 이렇게 가공되는 거 같아요. 고양이는 없더라고. 걔네는. 재밌네. 코달 경민검. 호주의 장인. 물레달 임경민인가요? 환자가 이렇게. 얘가 그리고 날개가 돌아가지. 이건 진짜 미친 듯이.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건데요. 아. 계속 이렇게 펴는데. 근데 저건 좀 약간 저거지 같아. 노아르처럼. 저걸 어떻게 나냐고. 날 수도 있지. 스트라이크 노아르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나냐고. 그것도 웃기지. 로봇인데 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데스티니 하고 백팩호환이 되더라고. 그걸 바꿨길라고. 얘보다가 다른 집에 산책에서 거염구름 하게 생겼다. 다른 애들보다. 분리가 깔끔하게 된다. 발로. 근데 그게 지금 한쪽이 부러졌어. 어허? 응. 도색 때문에 한쪽이 부러져 나갔어. 잘 빼야 돼. 맞아서. 아, 그 밑인가 보다. 그러면. 너한테 딱 못 막히는데. 응. 거기가 부러져 나갔어. 도색하다가. 그래서 지금 껴놓고 있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 클로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나? 여기는 8칸. 근접으로 쏴버리고. 약간 몬스터 헌터 같긴 해. 약간 모자니. 약간 긴장하는 그런 거. 아, 다음에는 우레탄 코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지금 유광 마감을 몇 번이나 올렸는데도 까지더라고. 먹어서 서로 해대는 건 없어.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 거는 먹으면 공업용 우레탄 있어. 아니 간식 아파트 이만 하나 큰 거. 이만 하나 큰 거. 한 번 사면 원없이 쓸 수 있는 거. 확실히 근데 그거 뿌리려면 도색을 엄청 많이 건조시켜놔야 되긴 하겠더라고. 하루 말려놓으니까 다 녹이더라고. 헬샷을 거. 그거 산만은 좋아요. 한번 녹였어요. 그래서 지금 날개가 한번 녹아가지고 한번 떡대가지고 지금 그 셀프레드를 주는데 강아지 걸 주더라고. 얘는 강아지 안 먹으니까. 드디어 강아지 다리가 전조기라 안돼 고장이야. 이름에 새로운 거. 다리가